검객과 도객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와 검. 어떤 거 그렇죠.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도를 좋아합니다. 도. 오, 그래요? 네, 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뭐 무협지라든가 무협 만화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보잖아요. 저는 열혈강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네, 열혈강호. 열혈강호를 정말 좋아했는데 저도 일단 진짜 네, 좋아했어요. 한비광이 쓰는 게 활용도죠. 활용도. 그리고 도제를 되게 좋아해요. 검왕보단 전 도제. 네. 약간 뭐랄까? 직선적이고 그 명쾌한 딱 한쪽으로만 뵐수 있는 어, 그 맞아요. 도의 그 특성이 무기적 특성이 되게 좋아서 도를 전 선호합니다. 전 검객을 더 좋아하는데, 검. 네. 게임을 할 때는 항상 궁수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궁수를 궁이요 선택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아, 아, 그렇군요. 어쨌든 도와 검 중에 선택을 하려면 저는 항상 네. 검 쪽이었어요. 아, 도, 검. 네. 그쵸. 뭐랄까, 약간 좀 빠르고 쾌검. 그쵸. 약간 그런 예, 느낌이 있죠. 빠르고 네. 화려하고 뭐 거기서 이런 또 이제 것들. 복마 활용검 막 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깁스는 도 쪽이 아닐까. 깁스는 방망이 쪽이죠. 약간 도끼라든가 약간 느낌 철퇴. 철퇴. 그지? 도가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네, 저 약간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는 약간 마틴 정도가 도우고 아하. 테일러나 이쪽이 약간 좀검 쪽이고 깁스는 확실히 철퇴가 아닌가. 철퇴. 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 망치. 도끼, 예, 오한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깁슨의 이미지입니다. 약간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맞아요. 하여튼 그 도와 검 중에 굳이 나누자면은 당연히 도 쪽이기는 한데 도 깁슨은 약간 도에서도 도의 칼등 쪽. 칼등으로 후드려 패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깁슨이 가지고 있는 어쿠스틱의 정체성이 진짜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정체성 강해요. 네,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리뷰를 오래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 성향 되게 잘 아시잖아요. 되게 맞아요. 촥 펼쳐져 있는 그 뿌려진 되게 디테일한 사운드, 그리고 하이가 살아있는 그런 예쁜 예. 사운드 좀 좋아하고 찰랑찰랑거리는.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뭐 테일러 쪽의 성향을 되게 많이 좀 선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245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편은 아니지만 적군의 수장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진 않지만 대단하지, 리스펙, 약간 이런 느낌. 응, 오랑캐의 맞아요. 왕이라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산군 막 이런 느낌. 하여튼 굉장한 리스펙.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보면 동탁 같은 여포나 동탁류의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아닌가. J45 2016을 저희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45는 잘 만들었어요, 아, 그쵸. 사실. 되게 네, 잘네 만든 기타예요. 진짜 이게 16 깁슨의 반란 4점. 저는 스탠다드가 되어도 될것 같은 기타 3.5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J45 2017이 되면서 사실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냥 맞아요. 우리의 어떤 마인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맞아요. 한번 실험해 볼 겸.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요거. 이거. 여기, 요거 요거 트러스 바뀌었어요. 크로스로드 커버가 원래 2016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 그냥 그거, 까맣게. 네, 까맣게 바뀐 거. 사실은 2016 J45를 갖다가 트러스 커버를 칠한 거일 수도 있어요. 깁스 그렇게 싫어? 아니, 이 J45가 조산모 45일 수도 있어요. 이거 칠하고 바뀌었다 약간 이런 거.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닐 거고요. 이 향기는 언제나 아, 나네요. 그죠. 깁슨의 그 딥한 초콜릿 나무 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할인율이 26%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장님이 미쳤어요라고 하기에는 사장님이 제정신의 범주 안에 있는 할인율이거든요. 그렇죠, 26%. 맞아요. 그래서 지름평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리고 뭐 저희가 처음 하는 기어죠, 네, 지금 그렇죠. 2017. 그렇죠. 네. 2016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줄평으로 정규 리뷰로 일단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약간은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49만 원, 26% 할인 적용돼 있는 가격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3cm, 두께가 119mm. 아주 그냥 오, 완전. 가슴통이 그냥 네. 엄청납니다. 12프렛 뒷둘레는 생각보다 가늘어서 75mm. 으흠. 네, 쉐입은 드레드넛인데 이 라운디드 숄더죠. 네, J45 특유의 어조비. 스타일. 네, 어조업 드레드넛입니다. AA 시트카스 프로스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원피스 넥,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브릿지에 로즈우드 터스크 새들, 그리고
네, 머신헤드가 니켈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고요. 너트 너비가 43.8mm. 좀 넓은 편입니다. 네. 블랙터스크 너트의 지펀 공기는 304mm 반지름, 프렛 20프렛에 629mm 깁슨 특유의 24.75인치 스케일 갖고 있습니다. LR백스 엘러먼트 픽업이고요. 일단은 외관으로 딱 봤을 때 그냥 그 J 시리즈 그 특유의 그런 투박한 멋을 고스란히 잘 갖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두께가 좀 두껍다. 두꺼워요. 라운디드 숄더라는 거, 그게 외관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무게는 자, 의미 없는 무게, 그렇죠? 네, 2.1, 2.0. 무게를 진짜 대충 쓰셨네요. 2.0이에요. 아, 이거 시크릿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퍼펙트 아니야, 심지어. 진짜. 나 오늘 왜 이러지? 엉망진창이네요. 네. 2.01. 와, 퍼펙트 아니에요. 깔끔한 1패. 네, 깔끔한 1패입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저도 10g, 20g, 명호 씨도 10g, 20g. 맞아요. 네. 근데 졌네. 굉장히 억울한. 굉장히 네. 네. 한 대 더 있었으면. 예.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되게 좋은데요? 소리 되게 좋은데? 그러게요. 약간 예상했는데. 그 불친절하고 악바리 같은 그런 사운드가 별로 없고. 오, 되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성적이고 직성적인 사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불친절함이 많이 없어졌네요. 확실히 그 중음대 역이 센 그 깁슨 특유의 그런 EQ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많이 친절해졌는데요 소리가. 계속 튀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네. 어떻게 이렇지? 아, 소리 좋다. 이게 그냥 샤방하게 확 이렇게 감싸는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맞아요. 샤방한 건 없는데. 네. 근데 소리가 그죠? 근데 확실히 철퇴는 아니네요. 철퇴 아니에요. 네. 이게 노래야. 약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적 정도. 의적 정도의 느낌? 네. 꼭 그래야 되겠어?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특유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자, 좋네요.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엘러먼트 픽업 어떤 사운드 날지 기대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다. 정리 좀 하죠. 그냥 밸런스만 정리해도 충분히 괜찮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미들 하이가 조금 세네요. 어우, 미들 이거 어떡하지? 앰프 코즈니까 그 오랑캐 시절에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잘 어울리죠, 이런 게. 아, 이런 거 잘 어울려요, 진짜. 이건 좋은데요?
이런 거. 잘 어울려요. 예.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알이 굵어요, 굉장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깁슨으로 뭔가를 반주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풀 사운드의 스트로크 있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 놓는 스트로크들 있죠. 뭐. 맞아요. 뭔지 알겠어요. 여백이 많은 스트로크. 어. 이런 거. 네. 저음 단을 많이 쓰고 여백이 많고. 이런 거 느낌 좋아요. 네. 이렇게 치면은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느낌 좋아요. 알이 굵기 때문에 이런 진짜. 이런 거 별로 안 어울려요.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거는 별로고. 네. 네. 좋은 용도를 알들끼리, 잘 잡아주셨네요. 어, 네. 알들끼리 따로 놀 수 있는 것들 네, 치면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르페지오, 그러니까 핑거 사운드가 이렇게 서정적인 것들을 갖고 오게 되면 블루지 한 것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오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정체성이 너무 강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한 방인 거죠, 한 방. 그렇죠. 한 방 있는 거예요. 기마 철퇴 부대 같은 거야. 한 명 한 명이 한 명이 다 너무 강해. 깁슨이 그렇게 싫냐고. 아니, 이게 칭찬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강해. 한 알 한 알이 너무 강해. 네. 앰프 꽂아 놓으니까 역시 깁슨은 깁슨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이븐 코스트. 네, 이븐 코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런 연주는 잘 어울려요. 네, 이븐 코스트 같은 연주는 이게 뭐랄까 그 명호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이랑 로우가 되게 막 떨어져서 이렇게 막 놀게 되는 그런 느낌의 그렇죠. 연주들이잖아요. 그럼 R이 굉장히 굵게 굵게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이나 밸런스가 더 뭔가 크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주곡들을
그 샤방한 반주용 기타들로 하게 되면은 예, 약간 날라가요. 네, 소리가 약간 떨어져요. 네, 소리가 날라가는데 요거는 찰떡같이 딱 붙어 있네요.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기타였습니다. 어쨌든 정말 매력적인 기타예요. 좋은 기타입니다. 네, 용도가 워낙 확실하고 사운드 정체성이 네. 강해서 그렇지 진짜 좋긴 좋네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깁슨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마감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 만듦새가 맞아요. 맘대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이게 막 여기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쵸, 막 그쵸. 이래서 지금 그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타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들은 옛날 기타가 더 좋다, 옛날 깁슨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사실은. 네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대중에 가까워진 깁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친절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J45 스탠다드 같이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줄평은 483화의 팬더 어쿠스틱 기타 CD60S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조폭엽기토끼님 예전에 그 족보도 없는 자식아 건강하게 자라라 네. 충격의 한 줄평을 남겨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렇게 주셨네요. 팬더 어쿠스틱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짜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돈 가격대에서 누군가 들은 건 있을 때 팬더라고 뭔가 밝게 들은 게 있을 때 오! 아, 팬더! 이러라고 그래서 한줄평 족보도 없는 자식 공명첩은 죽였노라 네 공명첩 이게 이제 납속의 하나의 그 저기 정책 중에 하나죠. 돈을 내면 벼슬을 주는 네. 그렇죠. 납속 공명첩이었습니다. 네. 족보도 없는 자식이 공명첩으로 벼슬을 사서 네, 잘 되길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 네. 그렇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릴게요. 명호씨부터 바로 J45 스탠다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비비킹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 J45 도를 아십니까? 그냥 한줄평을 깁슨이 싫어요 라고 왜? 나 지금 계속 칭찬 일색이었는데 왜? 249만원이요. 네, 어우, 가격 좋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명호 씨 진짜 많이 후회해주셨네요. 그럼요. 깁슨 좋아졌어요. 8.5, 8.0. 고득점 받았어요. 네. 물론 할인율이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매력이. 아, 45는 진짜 좋아요. 네. 네. 확실히. 네. 수장입니다. 네. 네. 리스펙 할 수 있는, 취향은 달라도 리스펙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깁슨의 수장, J45 같이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어쿠스틱 앰프 오랜만에 네.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뭐 AR이 버티고 있는 이 앰프의 시장에 사실 중가대로 들어와가지고 AR한테 비교를 안 당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숙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가대 여기 얼마나 잘 버티는지 네, 다음 시간에 또 비교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중가대 어쿠스틱 앰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